네, 통기타 가수 우리 미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지금 정리하다가 꿍꿍이님이 뭘 갖다 주셨는데요. 이런 엄청난 정성스러운 맛만 본 건데 맛이 상당히 좋네요. 전용 감자.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우리 미기샵에서 구입해 주신 거니까 좋아요. 목에 좋은. 목에 좋은 생강차. 무슨 전이지? 부추전인가? 부추전? 근데 안에 오징어도 들어있는 거 모르겠다. 네? 엄청 맛있어. 미기쇼 힘내세요. 니밀리 있잖아요. 진짜 감동템이다. 맨 마지막에 미기가 딱 나올 줄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출출하다. 우린 지금 카레돈가스를 먹으러 가죠. 해운대에 있는 소바야 일미야. 드디어 왔습니다. 해운대에서 가수 전찬영님이 소바야 일미야라는 일식집을 운영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카레돈가스 먹고 싶다고 제가 언제부터 계속 벼르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드디어 먹으러 왔습니다. 가수 전찬영님이 특별히 마련해 주신 숙소예요. 미기 씨 자체만의 그 얼굴에 눈빛이 우리 가게로 환하게 비춰졌어. 오늘 얼굴이 부어서 보름달이에요. 갑자기 오늘 막 이 힘이 에너지가 아름다운 기가 우리 소바야 일미야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레 돈가스를 먹죠? 네, 카레 돈가스가 안 그래도 정말 먹고 싶었죠. 사라다 소바 영웅이가 그 먹었던 거. 네. 돈가스로 시작해서 네. 참깨 그리고 우동류가 또 있고요. 네. 또 육수는 저희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소바는 부담이 없더라고요. 네, 올 때. 돌돌 굴려서. 메뉴가 돈가스 자체도 엄청 풍부하고 카레가 너무. 이거를 내면 잘 되겠는데요. 맛있다. 이 안에 소바가 숨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젓가락만. 어머나? 와, 어떻게 엄청 나와요. 아, 같이 먹으니까 딱딱하다. 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아름다운 길.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파이팅.